중화트 TV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성경 안에서 찬양의 원리를 찾아가는 성경적 찬양론, 오늘은 11번째 강의입니다. 인류 최초의 프로음악가였던 다윗의 세 명의 찬양대장들 중 아삽과 헤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시대의 찬양사역자들이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윗왕에 의해 최초의 찬양대 지휘자로 선택받은 헤만과 아삭과 여도드는 레위지파의 세 족속을 대표하는 음악인들로 오고는 세대의 찬양사역자들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선발될 당시 이미 최고의 음악가들이었지만은 평생 하나님 앞에 최상의 찬양,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고 왕의 선견자로 선지자 역할을 할 정도로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찬양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에는 세 사람이 찬양의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9절에서 44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헤만을 중심으로 아삽은 우편에, 여도두는 좌편에 직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만이 중심이었고 다른 두 분은 우편과 좌편에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강에서 저는 여도두니 뛰어난 음악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아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에 처음으로 임명을 받을 때는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아삽이 역대상 16장에 가서 보면은 찬양대 중심에서 헤만이 빠지고 아삽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당연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성막으로 드린 후에 그 앞에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 찬송을 하게 하였는데요. 이때에 아삽이 중심 인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16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은 헤만과 여도둔도 아삽과 함께 매일 성막에서 찬양을 드리는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만 역대상 16장의 기록에는 헤만보다는 아삽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삽은 시편에 12편의 시가 수록될 정도로 뛰어난 시인이었고 또 최고의 음악가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시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표제문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 알다스엣, 영양, 현악, 여도둔의 법칙, 셀라, 소사님 에둣, 깃딧 등이 그것인데요. 여도둔의 천재성과 헤만의 영적이고 겸손한 찬양과 달리 아삽의 찬양은 다양한 표제문을 통해서 볼 때 표현의 영역이 대단히 넓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에 중앙에 있던 헤만이 빠지고 16장에 아삽이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삽이 레위 장손인 게르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추정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것은 헤만, 아삽, 여두둔으로 기록되었던 순서가 역대상 25장 1절 찬양대 조직장에는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헤만 중심의 찬양대, 성전 찬양대가 아삽이 중심이 돼서 찬양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역대상 16장 이후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성전 찬양대 조직이 만들어질 때 아삽의 아들 중
네 명이 지휘자가 됐는데요.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셀라 이 네 사람입니다. 헤만 에단의 자손들과 함께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좇아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분, 즉 지휘자가 되었는데요. 24명 가운데 첫 번째가 아삽의 아들인 요셉이 지휘자로 임명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아삽의 후손들의 기록이 헤만과 여두두 후손들의 기록보다 성경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뒤에 성경 구절이 쭉 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씩 찾으셔서 이 아삽의 후손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휘자와 선견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아삽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그의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삽의 시인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는 장면인데요. 자신의 마음속에 사람을 비교하는 잘못된 의식이 있어서 오만한 자에 대한 질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였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이 있었다고 아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할 뻔했지만은 시편 73편 16절 17절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 없고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받으시지만 죄인 된 인간 중에는 흠 없고 정결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아삽은 지휘자로 선견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역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삽의 영적인 순수함을 다윗이 알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 명의 찬양대장 가운데 헤만은 제가 다윗 다음으로 존경하는 찬양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중창단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 단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디메오 메인 중창단의 이름을 해명으로 개명을 하였고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찬양대 이름도 헤만 찬양대로 지었습니다. 헤만은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쓰임을 받은 것이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은 것은 틀림없고요. 다윗과 사울에게도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이 위대한 사무엘의 손자가 바로 헤만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왕으로 세운 사무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헤만은 찬양사역자보다도 더 중요하고 높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임명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헤만의 입장에서도 다윗이 자신을 더 중요한 자리에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해마는 찬양대 지휘자, 찬양대장의 직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성막 찬양대의 중심에 자신이 임명되어졌지만 이후에 아삽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 상황에서도 불평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고 한결같이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헤마는 고핫의 자손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의 중심적인 사역자들인 제사장이 모두 헤만과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 24명 중에 헤만의 아들이 14명이나 임명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헤만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얼마든지 자신이 찬양대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헤만은 이런 자신의 좋은 조건을 이용하는 흔적이 성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음악인들에게 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대형교회처럼 찬양대가 많은 교회에서는 누가 주일 낮 중요한 예배에 찬양하는 찬양대를 지휘하느냐가 그 교회의 대표적인 지휘자로 인정을 받는 척도가 됩니다. 또 지휘자가 여러 명 있는 교회에서 음악 감독을 맡은 사람은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역시 지휘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리고 그 자리에 앉고 싶을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경우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악기의 수석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바이올린의 관중석 쪽에 제일 앞자리 관중석 쪽에 앉아있는 연주자는 악장이라는 직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음악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헤만이 아삽에게 이 중요한 자리를 내어준 후 그 자리를 다시 빼앗으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평생 찬양사역자로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합니다. 아, 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88편에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랏 르만 놋 대단히 어려운 발음입니다. 마할랏 르만 놋 이 뜻은 질병 병자들을 위한 연주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맞춘 노래라는 긴 표제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헤만의 시편 88편은 시편의 탄식시 가운데 가장 심한 고통의 장면을 보여주는 시라고 합니다. 이 시는 헤만의 시인데 이 시에는 외형적인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참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이 담겨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숨이 넘어가는 고통의 연속, 극심한 재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승리한 요배 신앙과 같은 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헤만의 영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입니다.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문이 붙어있는 시가 12편이 있습니다. 이 중에 88편만 헤만의 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서는 12편의 시가 헤만의 시일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겸손함이 시를 쓴 후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만의 겸손함의 배경에는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 때문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고핫 자손에게는 지성소에 지성물을 옮기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성막을 옮길 때 레위기파 가운데서 고핫 자손만이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을 옮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는 오직 고핫 자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만이 드릴 수 있는 아론의 후손에게 맡겨진 일이었으니까요. 고라는 이것이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6장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불만이었던 고라는 유력한 족장들 250명을 세를 모아가지고 모세에게 항의를 하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고라 가족들이 거하는 장막 땅이 갈라져서 모든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동조했던 250명도 하나님이 내리신 불에 타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의 모든 자손을 멸하지 않고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자식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 사무엘과 헤만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헤만의 부친 요엘은 동생 아비야와 함께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지냈는데요. 그들은 사무엘과는 달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라, 조상인 고라의 잘못과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죄악을 알고 또 보았던 헤마는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여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경이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죠.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헤마는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영적인 그 훈련을 통해서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저는 봅니다. 헤만에게는 13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헤만은 이 자녀들이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연결하여 찬양시를 짓는데요. 놀랍죠? 이 시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당신은 난처한 지경에 처한 자를 위해 도움을 더하시고 그를 들어 높이시나이다. 선지자의 환상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연결하여 찬양시를 지을 정도로 헤마는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열심히 불타있는 뜨거운 찬양사역자였습니다. 조상들의 죄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성을 가진 사역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 최초의 찬양사역자였던 세 명의 찬양대장의 삶을 11강, 12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찬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찬양사역자의 모범인 이 세 분의 삶은 한국교회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대원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두둔의 음악적 능력과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는 평생 음악적 훈련을 쉬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아삽의 특별한 음악적 표현력과 탁월한 시적 능력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솔직함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음악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도 배우게 됩니다. 헤만의 영적인 탁월성, 권위에 대한 순종,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 등은 21세기 찬양이 찬양다움을 회복해야 하는 시대에 한국교회 찬양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고 능력이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교회음악 개론 2강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